네, 가능합니다. 다만 회사나 고용노동청에 신고를 할 때는 회사나 고용노동청이 자체적으로 조사를 해주지만 법원의 경우는 그렇지 않습니다. 따라서 소송을 시작하고자 한다면 증거가 충분한지 검토해보는 것이 중요하며 실무적으로는 고용노동청의 조사 결과가 있은 후에 소송을 시작하기도 합니다. 직장 내 괴롭힘을 이유로 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는 대체로 가해자에 대해서는 민사상 불법행위 책임, 회사에 대해서는 민사상 불법행위 책임과 근로계약상의 의무를 불이행한 채무불이행 책임을 묻게 됩니다.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제기할 수 있는 기한에는 제한이 있으므로 반드시 그 기간 내에 소를 제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. 위에서 말한 불법행위 책임의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행위자와 손해를 안 날로부터 3년, 그 외에는 행위가 발생한 날로부터 10년이 적용이 되고, 근로계약사의 채무불이행 책임의 경우에는 발생한 날로부터 5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.